속이 깊네 유인나 씨가.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아 그 당시에도 그냥 너무 막 미안하고 고마웠는데 라디오 가서도 오늘은 그냥 아이유 노래가 듣고 싶어요. 아이유의 뭐 띄워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고. 정말요? 네 그러는 게 되게 아 바보 같다 싶으면서도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그 바보 같은 행동 하나로서 지금 몇 명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거야. 몇 명을 눈치 보게 하는 거야. 아무튼 막 그런 게 되게 있었어요. 그럼 저기 그 친구는 뭐래요? 뭐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었어요 처음에. 예,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그냥 제가 다 미안하고 모두 그냥 제가 뭐 힘들고 자주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다 미안해하는 일이지. 나로 인해서 모든 일이 다 네, 벌어진 네.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날 네. 일찍 잘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된 거야. 아 그래 일찍 잤어야 돼. 뭐한 거예요? 일찍 잤어야 돼. 술 자야지. 어쨌든 네.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정말 먼지 같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네. 정말이에요. 믿겨지지 않겠지만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이렇게 그럼요. 깊게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요즘 드라마에서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다 아이유 씨 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네들 마음을 전해달라고 나한테 자꾸 담아서 주겠다고 자꾸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마음 받아줄 경황은 좀 없다고 네. 네. 확실히 전하겠습니다. 거절당했다고 너희들 마음 네. 괜찮은데 진짜 확실히 이거 아이돌 같네요. 역시 아이돌들이라 우리 아이돌들이야. 자 한 줄이 오 아이유의 한 줄 말씀해 주세요. 어설픈 인간관계는 없는 이만 못하다. 오 아니 어설픈 너무 어리미심장한데 없는 이만 못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 줄 갖게 됐어요? 약간 극단적인 그런 이게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21살 아이유 씨 나이대에서는 이런 거 이런 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김구라 씨 개인적으로는 어설픈 사람은 없는 이만 못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있는 게 낫다. 언젠가 뭐 어떻게 저기 해가지고 도움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괜히 어설프게 알고 지내면 친해지는 것보다 적이 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에 대해서 살짝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정말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 내가 아는데 걔 그래. 네, 아주 아주 조금. 그러니까 아예 깊게 알면 뭐 진짜 아무 말 안 하는데. 네, 아예 정말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되게 부풀려서도 말 많이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설픈 관계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예요? 기준이 기준, 뭐예요? 광희 정도면 어설픈 거죠. 광희 오빠는 되게 친한 편에 아, 속해요. 친한 거예요? 네. 그런 게 아예 안 친해요. 우선 그런 게 아예 안 친해요. 어설픈다 그래요. 일단 이렇게 우연히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이렇게 눈만 웃어주게 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어, 알아요. 그냥 이렇게 눈을 피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눈만 이렇게 웃게 되는 그런 관계가 정말 되게 어설프고 그러니까 모르면 피하면 되는데 네, 아예 그냥 피하거나 진짜 친하면 뭐 그냥 눈 마주쳐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반갑게 뭐 하기는 뭐 하고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고 어, 나랑 선배님의 관계예요 약간 아, 그죠. 이렇게 맞췄는데 어, 이렇게 방송하나요? 아, 걔는 이렇게 눈 맞춰 몇번 그랬거든요 아까부터 아니 나 잘하잖아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앞에서 만났거든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저도 그 생각을 했죠 그래 어설프지 뭐 그랬어 뭐 네. 그게 그 어설픈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얘기할 때 뭐 어 아이유 어떻게 된 거야 어 나 아이유 좀 알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아이유 얘기 나면 아유 아이유 때문에 내가 정말 아이유 좀 알아 이런 얘기 아예 생각하고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 귀에 들어온 얘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뭐 어떤 얘기까지? 아 그냥 걔가 되게 잘한다는 듯이 그 얘기를 하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근데 그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모양이에요? 네 그쵸?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와요. 누가 너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맞아? 막 이렇게 그래서 아니 아니 그 사람이랑 친하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제 인나 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긴데 그냥 언니는 그런데요. 제가
여기저기서 아무래도 뭐 걔 그렇대 저렇대 이런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를 아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때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휘둘릴 수도 있대요.